자, 단국대학교 편입학 티오가 떴죠. 주점 캠퍼스 일반 편입, 학사 편입 티오가 떴는데, 역시 단국대는 사람을 되게 많이 뽑아요. 이 정도 티오는 엄청 많이 뽑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내신, 수시 전형보다 더 많이 뽑는 학과가 있어요. 이게 수시 전형인데, 보시면 뭐 10명, 10명, 7명, 뭐 철학과 4명, 이게 DKU 인재라고 이게 수시 내신 전형으로 뽑는 건데, 거의 이것보다 더 많이 뽑는 학과가 있어요. 뭐 철학과 같은 경우는 편입이 더 많이 뽑죠. 이렇게 7명.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신 3년을 정말 열심히 해서 수시로 가는 것보다 그냥 편입학으로 딸깍딸깍해서 가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자, 인원을 보시면 이렇게 5명, 4명, 7명. 요즘은 철학과는 로우스쿨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철학과가 인기가 되게 높죠. 그렇죠? 커트라인이 낮진 않아요. 낮진 않은데, 경영학부 34명. 아, 되게 많이 뽑습니다. 많이 뽑을수록 확률도 늘어나지만, 경영학과, 좀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경영학과를 많이 쓰시죠. 특히 어느 분들이 많이 쓰시냐면, 유학생분들, 그러니까 외국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유턴을 하셔서 한국 대학에 편입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영학과가 아무래도 인원도 많이 뽑고 그리고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좀 높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지성으로 경영을 지르시는 분이 되게 많다. 뭐 이제 편입하면 올경영이지라고 그냥 무지성으로 지르는 분도 있고 그리고 유학생분들 그리고 일반 재수 하시는 분들은 34명 여기도 지원할 수 있는데. 학사 재수도 있죠? 학사 재수? 자, 학사로 재수하신 분들, 8명 쓸 바에는 나는 34명 가겠다. 자, 학사가 이렇게 일반을 침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8명인데 차라리 30명이 낫다라고. 그래서 경쟁률은 되게 폭발하고, 그리고 커트라인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경영학을 피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어느 학과가 안전할까? 이거는 뭐, 제가 점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뭐, 우리가 가장 만만한 거. 자, 영어를 잘하시는데 뭔가 안전빵을 넣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당연히 확률상 법학과라든지, 여기 당대 로스쿨이 없죠. 법학과라든지, 그리고 행정학과. 야, 사람 많이 뽑으니까 안전하게 가야지. 근데 이 안전한 게 영어를 잘하시는 분인데 되게 안전하게 가고 싶은 분들. 뭔가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그분은 빠지겠지만, 그런 분들이 오히려 13명, 12명, 이런데 지원할 확률이 높다. 자, 그래서 이런데 지원을 하면 거의 200에서 300명까지 뚫습니다. 그죠? 200명에서 300명,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만약에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인원이 적은 데를 노리는 게 나쁘지 않다. 왜냐면, 13명, 12명 같은 경우는 2, 300을 지원할 수 있겠지만, 누가 뭐, 한 명짜리, 두 명짜리 지원하겠어. 그러면, 이렇게 세 명이나, 이렇게 세 명, 네 명, 지원자가 작은 수일수록, 그러니까 뽑는 TO가 작을수록 지원자 수가 훨씬 더 줄어듭니다. 작년에 경제학과랑 경영학부가 비슷하게 뽑았어. 비슷하게 뽑았는데, 인원이, 이제 경영학부는 한 800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800명 정도 지원을 했고, 가장 많이 뽑으니까, 경제학과가 200명 정도 지원을 했어. 그래서, 선생님 좀 많이 뽑으니까, 좀 34명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차라리 770명, 물론 추가로 돌겠지만, 700명을 이길 바에는 차라리 180명을 이기는 게 낫다. 그죠? 이게 비율이 높을수록 잘하는 학생들도 많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뭐, 과를 고르라고 하면, 정말 저는 학교라도 가야겠습니다라고 하면, 차라리 경영학과보다는 다른 학과를 선택을 할 거고, 이렇게 3명까지 내려온 학과 있잖아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작년은 되게 많이 뽑았어. 근데 올해는 3명밖에 안 뽑잖아? 이렇게 3명 정도 뽑으면 지원자가 100 아래로 떨어져요. 90명을 이기는 게 낫겠죠? 뭐, 거의 700명, 아니면 뭐, 190명을 이길 바에는 차 90명, 뭐, 학원이만 해도 반두 개짜리잖아? 그래서 90명을 이기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아, 저는 뭐, 상담학과, 아, 이거 못하겠어요. 뭐, 이런 신 분들은 다 예외고. 그러니까, 대학을 오직 가겠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저는 적은 학과를 지원하는 게, 무조건 더 유리하다. 영문과는 조금, 그치, 영어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반드시 철학과는 커트라인이 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안전빵으로 생각하다가 로우스쿨을 노리시는 분들도 철학과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낮지는 않을 것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학과라고 해서
절대 안전하지 않고 오히려 낮은 학과를 고르는 게 확률상 높을 수도 있다. 근데 학사 얘기는 논외입니다. 지원자가 적어요. 지원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학사는 그냥 학사 편입에 머무르는 게 이게 한 명이 불리하다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한 명이. 학사 같은 경우는 40명 지원합니다. 아예 경쟁자 수가 달라. 그래서 11명 뽑는다고 학사분께서 이렇게 일반으로 가실 필요는 없어요. 뭐 가도 상관없지만 이 경쟁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38명만 이기면 되잖아. 여기는 100명, 200명의 싸움이기 때문에 학사분들은 그냥 학사에서 존버하셔도 된다. 작년에 영어 영문학과 한 명이면 한명 괴물 나타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데 지원자 수가 20명 됩니다.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굳이 지원자 수가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여기는 몇백 명대를 상대를 해야 돼. 그죠?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국에서 다 모이기 때문에. 근데 학사를 따신 분들은 여기서 뭐 끽해야 이제 20에서 70명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자 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명씩 적게 뽑아도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다. 많이 뽑는다고 너네 뽑는 건 아니고 적게 뽑는다고 너네 안 뽑는 게 아니다. 이런 모순적인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사분들은 학사 지원자 수가 적기 때문에 존버 때리셔도 된다. 그리고 일반 편입은 본인이 부족하다면 수가 많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오히려 4, 뭐 3, 또는 뭐 이렇게 3, 2 이렇게 적은 학과도 경쟁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절대 불리한 건 아니다라는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국대랑 국민대 떴잖아요. 국민대도 되게 많이 뽑아요. 이번에 인원수 보면 괜찮습니다. 국민대를 보시면 뭔가 하나 추가가 된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가 있죠. 작년에 없었죠, 그렇죠?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아마 여기가 경쟁률이 올해는 정말 세지 않을까. 왜냐면 잘하시는 분들 당연히 이게 경영학과로 가겠지만 혹여나 일반 재수거나 불안한 학사 재수 그리고 잘하시는데 일반 편입에서 이제 잘하시는데 뭔가 좀 안전하게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작년 합격 데이터가 없는 AI 빅데이터를 저격 때릴 수 있다. 그래서 딱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이 얘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지만 이게 개꿀이거나 아니면 완전 지뢰, 해리거나 딱두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 데이터도 없고 이제 새로 신설이 됐고 그리고 저기에 대한 뭐 아웃풋이라든지 뭔가 결과가 없잖아. 그래서 만약에 과를 고르시는 분들은 피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학교가 목적이다. 재수인데 더 이상 이제 삼수 사수 못하고 난 들어가야겠다. 학교를 가야겠다라고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여기를 저격할 수 있지 않을까. 학사분들은 또 여기를 쓰겠죠? 만약에 한 명이라고 해도, 왜냐면 지원자가 적기 때문에 학사분들은 저기 쓰겠지만, 이 6명 인원이 되게 이 학과 중에서 많은 인원이잖아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인데 보험 삼아 저기를 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이제 제가 이제 상담해 주는 학생들이 과를 제가 골라 주곤 하는데 좀 피할 것 같아요. 나는 이 6명보다 차라리 이 3명이 안전할 거라고 봐. 왜냐면 인원수가 적거든. 물론 학과마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경영학은 모든 사람이 다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AI 빅데이터가 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잘하는 분들이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통상적으로 4명에서 3명, 또는 차라리 1명, 여기 쓸것 같아요. 왜냐면 경쟁자 수가 적기 때문에. 학사는 여기 존버 때리시고, 어차피 뭐 지원자 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 6명, 본인이 어느 중간 이상이다, 좀 된다라고 하면 경영을 피해서 안전하게 AI로 가던가, 아니면 그냥 지원자 수가 적은, 내가 좀더 부족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4명에서 3명, 여기에 안전하게, 뭐, 소소하게 뽑는 과를 가던가, 이렇게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단국대와 국민대밖에 안 나왔지만, 앞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뭐, 의대 정원 확대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퇴생들이 되게 많으니까, 오히려 내년 편입에서 인원을 정말 많이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까지는 좀 쏘쏘하게 가다가 내년은 폭발해서 이제 편입에 대한 인기도 많아지니까 걔 헬파티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진짜 합격을 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좀 전략적으로 적은 숫자라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지원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 실력에 있어서 적은 숫자를 뽑는 학과도 넣는 것이
실력을 고려했을 때 나쁜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대, 단국대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른 학교가 나오면 또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